손흥민 선수 자리하셨는데 네, 주장으로서 팀에 대한 전체 분위기와 내일 경기에 대한 이만의 각오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뭐 일단은 뭐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페루전에 좀 아쉬운 결과들이 좀 뭐 경기 내용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뭐 전반전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. 뭐 그래서 이번 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고 또 이제 9월달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럽에서 평가전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떠나기 전에 좋은 분위기 속에서 원정을 나설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감독님께서 아직 뭐 첫승을 못 거두셨는데 선수들도 그런 거를 얼마나 의미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어서 부산에서 여기로 넘어오는 과정에서부터 뭐 분위기는 상당히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뭐 생각한 것보다 더 밝은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경기를 준비하고 있고 뭐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좋은 경기 또 재밌는 경기 또 승리하는 경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뭐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매일매일 훈련을 참석하고 있었고 또 계속해서 뭐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고요. 뭐 저도 어디까지나 대표팀을 위해서 언제나 경기를 뛰고 싶고 언제나 뭐 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했던 게 부산에서는 진짜 너무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. 뭐 4년 거의 뭐 4년 5년 만에 저희가 오랜만에 찾은 부산인데 경기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못 보여드려서 너무나도 아쉬웠고 또 그 후로 또 제가 좀 회복도 좀 많이 좋아지고 또 훈련하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이 없었어서 네 뭐 지금은 뭐 컨디션이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제가 지금 경기를 안 뛴 지가 좀 오래됐고 또 계속해서 훈련을 하던 친구들도 뭐 페루전 경기를 보다 보면 분명히 이제 쉬다가 다시 경기를 치른 거기 때문에 조금의 무리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. 뭐 몸이 정상적인 컨디션에서 경기를 치르기가 분명히 어려웠을 텐데 뭐 저도 지금 그런 상태일 거예요. 뭐 분명히 제 마음과는 다르게 경기장에서 분명히 제가 원하는 거를 그 정도의 컨디션이 분명히 안 되는 걸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훈련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고 뭐 감독님께서 얘기했다시피 그냥 매일매일 상황을 지켜보면서 컨디션을 좀 끌어올리는 데 가장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손흥민 선수 역할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떤 변화가 좀 있다 이런 느끼시는 게 어떤지? 뭐 사실 감독님은 되게 공격적인 축구를 되게 좋아하시고 선수들한테 분명히 자유를 조금 더 많이 부여하면서 선수들의 개인 능력을 또 많이 믿으시는 것 같아요. 뭐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경기장에 들어가서 선수들이 뭐 또 디테일적으로 감독님께서 잡아주시는 것도 있지만 선수들이 그거를 분명히 경기장에서 이해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뭐 제가 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 오랜만에 대표팀의 벤치에 앉아서 경기를 지켜본 사람으로서 뭐 전반전에는 그런 게 조금 저희가 준비했던 것보다 좀 잘 안 됐기 때문에 경기가 조금 저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큰 교훈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뭐 감독님도 옆에 계시고 또 코칭 스태프들 또 분석관들이 진짜 오랫동안 고생해서 저희한테 항상 좋은 정보를 주시면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잘 받아들이고 분명히 경기장에 그런 걸 인지하고 들어간다면 조금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뭐 감독님께서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분명히 공격적인 축구 좀 거친 축구 공격적이나 수비적이나 거친 축구를 좋아하시고 또 1대1 상황에서 이기는 그런 상황들을 분명히 좋아하시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더 신경 써서 더 감독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저희가 좀 잘 입어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일단은 뭐 이찬이의 플레이를 좀 잘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. 뭐 이찬이, 황희찬 선수도 뭐 제가 어떤 플레이를 좋아하는지 알고 저도 황희찬 선수가 어떤 플레이를 좋아하는지 알기 때문에 뭐 사실 뭐 둘 다 장점이 어떻게 보면 스피드인데 그런 스피드를 잘 활용하는 플레이를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너지를 잘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서로 이제 오랫동안 알고 지내고 경기장에서 같이 플레이를 하다 보니 이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쌓여가는 것 같아요. 뭐 저희도 뭐 계속해서 뭐 매일 같이 뭐 훈련을 같이 하는 파트너는 아니지만 뭐 그래도 항상 대화를 많이 나누고 또 이런 플레이를 하면 희찬아 너가 좋을 것 같다 뭐 희찬이도 뭐 저한테 형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뭐
서로 뭐 그런 눈치 보는 거 없이 얘기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경기장에서 좋은 효과를 내는 것 같아서 앞으로 더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좀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뭐 사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뭐 사실 뭐 저희가 어떤 사태인지는 사실 정확하게 저희가 알 수 없잖아요. 뭐 기자님들도 그렇고 저희 선수들도 다 그런데 뭐 저는 준호랑 엄청 가까운 사이고 어릴 때부터 같이 호흡을 맞췄던 친구여서 그 전까지도 사실 연락을 되게 자주 하고 지냈었는데 갑자기 그런 일을 지내다 보니 뭐 문자를 보내도 결국에는 답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더 걱정하고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뭐 감독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뭐 준호 선수와 뭐 준호 가족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고 하루빨리 준호가 좋은 결과를 얻고 다시 팀으로 돌아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